형아, 드디어 예슬이 누나랑 결혼하게 됐는데 나도 형이 결혼하는 거 이제 믿기지가 않는다. 나도 지금 이제 곧 축사 한 시간 좀 뒤에 축사할 것 같은데 최대한 안 울고 해볼 테니까 형도 행복하게 예슬이 누나랑 잘 살자. 결혼 축하해요.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하객 여러분들께서 예식의 증인이 되는 줄에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됩니다.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는 혼인 서약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앞으로 걷게 될 이 꽃길 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랑 입장. 이런 박수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같은 결혼 박수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나온 듯한 주인공 모습 잘 보셨고요. 네, 이어서 오늘 결혼식의 또 하나의 진정한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입장.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상위로 준비해 주면 올라와 주시고요. 네, 신랑과 신부 서로 마주 보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식 시작하기 전에 맞절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애했던 시간들을 천천히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 맞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은 준비가 되셨다면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낭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all our friends who have come to be a part of our memorable day,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에는 항상 당신이 있었습니다. 거칠하지 않고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롭지 않게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2024년 7월 14일 준비되시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요. 네, 끼워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위해 마음을 담아서 축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떨리는 마음 가지고 단상 앞으로 나왔을 텐데 네, 그동안 생각했던 진심 담아서 축사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축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객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되게 무뚝뚝하고 과묵한 사람인데 이번 축사는 디즈니의 컨셉에 맞게 형수님께 요청을 받아서 되게 몽글몽글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축사를 준비하여가지고 제가 축사 중간에 눈물을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눈물을 보이느라 축사가 좀 길어지면은 좀 항마력 부족하신 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도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위하여 자리를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이 대학을 갔지. 우리 형이 엄청 멋있는 사람이고 형이 나 데리고 연대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카투사 군부대 구경도 시켜주고 고대에서 그 아이스링크장도 같이 가고 서울에 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형 덕분에 서울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우연하게 형의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가 말을 맞춘 것처럼 동생 이렇게 챙기는 형 본 적 없다라고 했어. 진심으로 나는 잘 안 되어도 형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형의 권유로 신촌 메가스터디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서 똑같이 기숙생활을 했어. 2학년 때 종합우수성 받고 3학년 때 1년 장학금을 우리 형제가 같은 시기에 받았던 게 있더라. 그만큼 형을 따라가고 싶었어. 내가 수능을 망쳤을 때도 수능을 망한 것보다 형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더 슬펐어.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왔던 것 같아. 나한테 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자주 해. 그만큼 형은 나한테 우리 부모님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자 멘토야. 나에게 축복이고 행운이야. 같은 카투사에 나와서 같은 중대 나오고 연대 경영 3반까지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형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의 눈물샘 포인트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형을 이렇게 생각하는 동생은 본 적 없다라고 하더라. 연락했던 여자애들은 이걸 반전 매력이라고 하더라고. 이것마저도 형을 따라가려고 하나 봐. 결혼을 하고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나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홀로서기 해야 된다는 게 실감이다. 실감이 안 나, 아직도.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형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나한테는 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예슬이 누나랑 되게 크게 싸운 적이 있었지. 이번 일로 헤어지면은 우리 형이 결혼을 평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예슬이 누나한테 그렇게 장문으로 보냈었지. 우리 형 좋은 사람이니까 많이 좋아해달라고. 자기가 나보다 더 어려 보인다고 장난치는 우리 형이 좀 재수없을 때도 있지만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항상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형이 제일 멋있어. 좋은 칭찬은 형이랑 닮았다는 거야. 우리 형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꼭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동생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행복하게 잘 살자. 예술이 누님, 제가 드디어 당신을 우리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날이 오네요. 이제는 다 추억입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희 형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누나 많이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잊지 말고 서로 믿고 의지해서 뉴욕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슬이 누나가 항상 저한테 여자친구 꼭 데리고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한 번을 안 데리고 왔네요. 진짜 하루빨리 결혼할 여자친구 만나서 뉴욕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두 사람 결혼 축하해요. 아, 축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음악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국산 인케이션 디즈니 플라이즈 I don't see your wedding day and I'm so happy for you. I just have so many good memories with both you, the one and Kenny. I really wish you a good wedding, a very good life together, a lot of happiness. And I hope also we will meet soon. I always say that, but I mean it. Whenever it is in France or in Korea or in the US, I hope we can still see together and watch some movies and laugh together and eat together because eating is very important, of course. And I love you both and I miss you and see you soon. Have a good wedding. Bye. C'est parti, guys. It's time to seal this show. All is yours, I'm the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All is love, and all the way will never be alone.
동안 진짜 피다 훈련하면서 연습을 했고 또 같이 네, 준비하는 시간 가졌다고 합니다. 피다 크루랑 연세대 스트리트 댄스 팀 하리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부터는 신랑 부모님 향해 준비되시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손 꼭 잡고 신랑 부모님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단상으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하객분들 향해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객분들께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부부가 결혼식을 위한 식을 잘 끝내고 이제 이 마지막 행진을 끝으로 드디어 부부로 연이 맺어지는 순간이 되는데요. 축하하는 마음 이 행진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디즈니 스크린을 찍고 나온 듯한 이 주인공 같은 두 부부 볼 수 있었는데요. 행진!